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유닛 2 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one way가 주어져. 자, to overcome our initial resistance or fear of writing까지 또 묶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one이 주어니까 단수이세요. one way. 자, to overcome 앞에 나오는 way 수식해주는 to 부정사 형용사용법이에요. 그래서 overcome은 극복. 자, 극복하는데 금호 타이어예요. 자, 극복하는데 우리의 initial resistance 하면은 초기의 저항. 우리의 초기의 저항 혹은 자, fear of writing,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은 is to accept는 to 부정사의 지금 동격으로 쓰였죠. 얘랑 동격이에요. 똑같아요. 보호의 용법이요. 자, 수락하는 것이다. 저 사실을. 자, 또 사실이면 that there is 단수 수도 같죠. 단수로 no such a thing. 자, 그러한 것이 없다고. 자, as 뭐뭐와 같은 뜻이요. 자, 완벽한 글쓰기와 같은 것은 없다고. 자, at least. 자, at least는 우리가 수고로. 적어도. 자, not in this world.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없단 말이에요. 자, even if, 비록 it should exist. it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서는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자, 완벽한 글쓰기. 자, 완벽한 글쓰기가 should exist. If it should. 만약에 이것이 완벽한 글쓰기가 존재하더라도 자, 거기에는 would be, would 조동사, 동사 원형 썼죠. 있을 것이다 뜻이에요. 자, 크리틱은 비평가들. 자, 비평가들이 있을 것인데, 자, 비평가들이, 어떤 비평가들 to find out 하는, 또 형용사법이죠. 비평가 수식해주는, 형용사법으로 찾게 되는, 자, fault는 뭐라냐면, 결함. 결함을 찾게 되는, 전함을 찾으면 안 되고, 결함을 찾아야죠. 자, 결함인데 with it. it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완벽한 글이에요, 여기서도. 완벽한 글쓰기에 대한 결함은 누구든지 딴지 건단 말이에요. 자, yet. 그래서 yet은 아직이란 뜻이 아니에요. 접속사예요. 그러나. 자, this does not mean. this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글쓰기에 대한 주저함. 주저함이 does not mean.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that 접속사. 아유, 말이 계속 헛나오네. 자, 접속사 that 생략됐고요. 자, 우리가 should도 동사원형. 자, assume은 가정. 우리가 가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자, devil may care은 될 대로 되라 라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은 가정하라는 것은 미야. 가정이라고 하니까 좀 의사니까 가지다 혹은 사용하다 뜻이요. 자, 될 대로 되라는 태도를. 자, 혹은 자, ignore 하는 건 아니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시하는데도 need 필요인데 독자의 필요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다. 자, 레드는 그냥 다소 more or less의 뜻이죠. 자, 우리는 필요한데 for a moment 삽입절이요. 한순간이 필요해. 자, to disregard. 자, disregard는 regard가 무슨 뜻이냐면은 신경쓰다 관련되다 뜻이고, 그래서 not regard죠. 그러면은 신경쓰지 않을 시간이. 그래서 더 to disregard가 앞에 나오는 moment의 성질을 걸어주는 형용사용법으로 봐주면 됩니다. 자, 어떤 시간이냐면은 신경쓰지 않은 모든 concerns를 우려. 자, 우려인데 비판. 자, 그리고 비만 아니고 비판이죠. 자, 비판이랑 desire 욕망. 자 욕망은 아유 오타 많이 남았는데 욕망 죄송합니다. 자, 욕망인데 어떤 욕망은 to impress 하려고 하는. 자, impress는 우리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자, 그리고 just 여기서 묶여주고요. 그래서 모든 비판과 인상을 주려는 누군가를 감명시키려는 욕망에 대한 것을 신경 쓰지 않을 순간이 필요하고 그냥 단지 자 start 시작해라 writing 글 쓰는 것을 여기서 목적으로 썼죠. 자, the same way 자 같은 방식이 주어요. 까지 자 same way고 여기서 that 생략된 구조겠죠. 자, 어떤 방식이냐면 a 10-year-old first learning to swim 까지 wait 하는 방식. 자, 맨 첫 10살짜리가 첫 번째로 수영을 배우는 같은 방식으로 아니네요. 여기서 더 묶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way to overcome the hesitation before jumping into the deep blue sea까지 이렇게요. 같은 방식으로. 자, 10살짜리인데 또 이렇게 묶이네요. 그래서 대괄호로 묶겠습니다. 여기
자, 그럼 묻고, 자, running to가 앞에 나오는 first year이라는 보이 수식이에요. 뭐, 보이나 거리겠죠. 그래서 능동에 뜻을 현재분사 쓴 거예요. 자, learning, 배우는 방식이에요. 자, 수용하는 것을. 자, 그래서 얘가 자,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주어 동사, 종속절에. 자, to overcome, 극복하기 위해서죠. 부사의 목적이에요. The hesitation은 망설임. 망설임인데, before도 전치사 뒤 명사 썼죠. Jumping into the deep. 자, 깊은 end of the pool. 수영장 끝에서. 10살짜리가 처음으로 망설이는 걸 기다리는 것 같은 방식으로. 자, 우리는 자, as writer 삽입절이요. 자, 우리 작가들은, 그래서 로서겠죠. 우리들은 작가로서 종종 hesitate가 동사예요. 또 우리 주저하는데, to dive into. 다이빙해서 들어가는 것을. 자, pool of idea. 자만 수영 아이디어로 된 수영장을 자 어떤 아이디어냐면 또 that we want to express 하는 또 대생략이죠. 자 우리가 표출하는 것을 망설이는 자 아이와 똑같단 말이에요. 수영장 들어가서 무서워서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which we should avoid doing. avoid는 뒤에 목적으로 ing 갖고 오죠. 주의하시고 자 which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망설임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hesitation이에요. 자, 망설임은 우리가 누구냐면 작가예요. 작가가 should 조동사 동사 원형 쓴 거죠. 자, avoid doing 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야. 자, just as는 뭐뭐와 같이의 뜻이에요. 똑같이의 뜻으로. 자, 너가 can learn 배울 수 없는 것이 그것과 똑같이 뭐를 to skydive 스카이다이빙 하는 것을 자, without 뭐 없이 조건 걸었죠. 떠나는 거 없이 전치사 뒤에 ing 비행기를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은 스카이다이빙을 못 배우는 것과 똑같이 자 나는 can't 또 조동사 동사원형 배울 수가 없다 자, 글 쓰는 것을 또 똑같이 썼죠 위에 without 뭐 putting the pen to paper put to죠 그러면은 종이에다가 펜을 놓는 거 없이 글 쓰다 뜻이겠죠 자 therefore 그러므로 자 in a way는 아, 한 면에서 뭐 하나의 방식에서 쓰니까 일면에서 한쪽 방식에서 자 우리는 are 점핑하는 거예요. 자 always 삽입절 빈도부사 비디 조디 랍에 비동사 뒤에 쓴 빈도부사 자 이놈이 어떤 방식에서 우리는 항상 점핑 뛰어내리는 중이야. out of real plane out of는 뭐 밖으로죠. 자 from으로 해도 되지만 밖이라고 해도 되고 해서 뭐 from으로 잡아도 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 비행기로부터 자 도 비록 자 mental one 정신적인 자 정신적인 원이 받아주는 건 플레인이에요. 정신적인 비행기지만 자 우리가 머리 밖으로 못 끊어 집어내는 게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자 when scribing scribing에서는 when we are 생략구조죠. 분사구조로 그래서 능동의 뜻이기 때문에 ing 썼어요. 자 그러면은 scribing은 글을 갈겨 쓰다 자 글을 그냥 날려 쓰다 라고 할게요. 날려 쓸 때 이거 한 개 더 내려가야 되네요. 자, our first draft. 자, 조금만 더 올라가서 하는 게 좋겠다, 이 그림이. 자, 그래서 our first draft는 뭐냐면, draft는 초안. 우리가 첫 번째 초안을 쓸 때. 자, 그럼 뭐예요? 망설임이 주적이라는 거죠? 망설임은 일단 갈겨 쓰고 생각하라.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이게 이 사람의 뜻이고. 자, 우리 알파고 씨가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글쓰기를 바로 시작하라.